안녕하세요. 아르고촌의 훈쌤 벨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오늘은 훈쌤에 대한 이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몇몇 분들이 과학수사다, 법과학이다 이런 쪽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훈쌤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굉장히 길쌍합니다. 좀 촬영을 그래도 좀 한 것 같은데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 좀 그러네요.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오시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Q&A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릴렉스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과학 수사 분야로 나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크게 저한테 계기가 됐던 게 그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원춘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이상하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막 헤집고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오래 제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 그 어지럽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런 분야 쪽에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 프로파일러 쪽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벨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로 경기대학원을 범죄심리학과로 진학을 했다가 이제 과학수사 분야로 아예 전향을 하면서 과학사 대학원 쪽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마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학수사 분야로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쵸, 뭐 방금 드렸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사건들을 계속해서 뭐 정보들을 수집을 했고요.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회를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과학사 관련된 학회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학회가 전혀 열리질 않아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학회가 조금씩은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너무 하지만 학회가 많아. 현장에 가서 직접 학회를 체험하고 뭐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는 것과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많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회가 지금은 거의 중단됐다고 보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학회를 분기별로 한 두 개씩 거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뭐 대구청에서 뭐 진행을 주관하는 혈흔학회라든지 뭐 육군에서 하는 또 육군 나름대로의 컨퍼런스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학회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죠. 또 근데 그렇게 학회를 참여하는 게 그 학회의 내용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맥 쌓는데 진짜 좋아요. 다 그쪽 분야에 전문성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순수하게 정말 학문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학회에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심리학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리학도 이제 분과가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가면 항상 뒤풀이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 저도 사실 뭐 그렇죠. 뒤풀이가 되게 좋았어요. 지방을 갈 땐 더 좋았어요. 자고 오니까 잔다기보다도 이제 하루를 묵고 오는 건데 그게 자고 온 것이 뭐야? 아니 이제 뭐 나름 좀 이제 그래도 학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묵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하면 아 맞아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딱 그치 예. 제일 좋은 학회 어디 가봤어요? 나 자랑할 게 있지. 글쎄요, 그 지원 받고 간 거 중에는 지리산에 갔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법곤충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쵸. 지리산에 이제 그러한 또 법곤충 관련된 일이 있어서 거기 지리산 숙소에 또 머무르면서 채집도 하고 뭐 채집은 약간 쌓이던 것 같은데 아니요, 공기도 맑고 되게 좋았습니다. 지리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곰도 사는데요. 저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자랑할 게 있냐고 그랬냐면
제주도를 그때 2박 3일이었나 3박 3일 3박 4일 동안 법 심리학회를 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법 심리학회는 약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아. 학기가 좀 이렇게 지원이 빵빵 그런 것 달달한 같아요. 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발표자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거기에 그 호텔을 지원을 해줬는데 호텔이 세상에 풀빌라인 거야. 발표 날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 심지어 포스터 발표였어요. 법심리학회라고 했죠? 그럼요. 코로나 네. 끝나면. 아, 진짜 최고였어. 그때, 회장님이 누구셨냐면, 박광배 교수님이라고, 충북대 박광배 충북대.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제주도에 사세요. 아, 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했던 거야. 그런 그래서, 거랑 붙네. 그치. 그럼 뭐그 정도 지원이야 뭐. 근데 되게 성품이 좋으시거든요, 박광배 교수님. 이메일 그래서 그게 보내면 막 정말 장문으로 다시 답변을 풀빌라라서 해줘. 인성이 좋은 거 아니고? 아니지. 아니, 이상한데?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리고 논문도 되게 꼼꼼하세요. 그래서 법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면, 박광배 교수님 논문 찾아보면 굉장히 시리즈 꼼꼼하게 짚어놓은 논문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학회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스테이크 썰고 랍스타 먹고 밤에 와인에다가 그리고 이제 법 심리학회는 조금 독특한 게 우리나라 사람은 오지 않아요. 아, 그렇겠죠. 예, 강사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뭐랄까요? 건가? 호주 쪽이랑 호주 쪽이랑 대만 쪽이랑 이제 인권 변호사 쪽 하고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을 만날 다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고 영어를 못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사람 다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국말로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계시는 법심리학 관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법심리학회는 한 번쯤 갈 만하다. 한 번이 아닌데. 그런 식이면 뭐, 저는 4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과학사 쪽은 학회가 크게 전반기 때한 번, 그리고 후반기 때한 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고 작은 또 다른 학회들은 존재하지만, 뭐, 국가에서 진행한 것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이제 본원이 원주에 있을 뿐이지, 각 지역별로 또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는 학회들도 크고 작은 것들이 소소하게 많이는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 과학사는 전반기에는 학교 위주로 이렇게 걸쳐가고, 편하잖아. 후반기가 해외 분들도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CSI라는 학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때는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 근데 지금, 온라인이잖아. 아니요, 올해는 이제 현장을 오. 진행을 하겠다라고는 지금 계획이 잡혔다고 날라왔는데, 작년에 쉬었거든요. 거기를 가시게 되면 이제 과학사에 관련된 4차 산업이라든지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학사 기술 분야의 모든 기계들 이런 것들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많은 걸볼수 있을 뿐더러 또 이제 섹션별로 이제 실제 사건들 혹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직 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생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학회가 바로 CSI 학회라고 해서 제일 크게 열리는 학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러면 인스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예, 우선 날짜랑 장소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변화가 변경이 있을 어떻게 수 될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제가 이제 별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과학수사로 직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사실 제일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학수사, 현장 감식. 그쵸, 현장 감식이라고 불리죠. 현장 감식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 기관, 그래서 경기 북부청, 경기 남부청, 서울청, 강원청, 뭐 대구청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청에서 이제 과학수사 그쪽 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과학수사 직무고요. 국과수가 이제 그다음인데 국과수는 이제 현장 감식 이쪽 과학수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가긴 좀 힘든. 왜냐하면 과학수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직접 현장 체험도 좀 중요할 뿐더러 TO도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진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좁다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군부대 내에서도 이제 그 군무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과학수사가 따로 있습니다. 군 현장 감식도. 군대 내에서의 사고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에 조사하는 쪽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티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 인원이 맞아요. 그렇다고 막 크게 조절하지도 않아요. 올해도 이번에 지원이 됐죠. 경력 채용을 뽑았습니다. 20명 뽑습니다. 매년 전국에? 예, 전국이죠. 매년 20명이에요. 아, 타이트하다. 더 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각 지방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원을 측정해서 맞아요. 뭐 강원청은 3명, 2명 뭐 이런다면 뭐 서울은 4명, 경기 남부 4명, 경기 북부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올해는 전국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냥 경찰청 하나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네. 그렇죠. 모르는 데다가 거기서 20명인데, 사실은 그 지방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뽑을 땐 3배수를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청 본청에서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1.8배만 뽑습니다. 그러면은 2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한 38명? 정도밖에 안 뽑는 거예요. 지원을 지금 100명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8명 중에 또 20명이 되려면 체력도 통과하셔야 되고 그치. 최종 면접까지 다 통과를 하셔야 되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1차 구술 면접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수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런 기관, 경찰청, 국가수 뭐 이렇게 군무원 쪽으로 알고 크게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험사는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수사라고 분류가 있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라는 따로 직책이 또 있고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입 단계에 있는 탐정 그쪽으로도 이제는 조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셨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질문은요. 이소정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과학수사 분야는 석사 학위를 나와야지만 도전이 가능한가요? 이제 과학수사, 아까 경찰이 되는데 공채와 경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학수사 분야를 하신다라면 아무래도 경력 채용이라고 하는 이쪽 분야를 택해서 경찰청을 지원하시든가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석사학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석사학위가 없다라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된 다음 이제 수사 분야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다음 이제 체력과 그리고 또 따로 그 경찰청 내에서의 과학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하시고 나서 TO가 또 있으면 예, 이제 뽑아갑니다. 점점 작아진다. 예, 그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가져야지만 도전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좀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좀 짧게 가려면 그런 과정을 최대한 짧게 하시려면 석사 학위를 가지시고 경력 채용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6개월 지구대 같은 데서 근무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사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은 석사 학위가 있어야지 도전이 가능하다면 과학 수사 분야 도전을 했지만 떨어지면 어떤 분야로 가게 되나요? 방금 대답해 주신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탐정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분야로 예, 생각을 그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도전이 가능하다면 그 시험을 봤을 때 1단계 구술 면접에서 탈락이 되면 그냥 탈락이니까 경찰을 접어야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경력 채용은. 그래서 떨어지면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은 범죄심리, 법과 과학수사의 차이점. 요거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쵸. 근데 범죄심리 안에서도 범죄심리사랑 프로파일러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 그쵸. 오케이. 범죄심리학, 네. 법심리학, 뭐 프로파일러 이런 질문 많은데요. 네. 일단은 범죄심리학은 학문적인 용어로 쓰면 법심리학이라고 얘기할 그쵸. 수 있고 이 두 개는 비슷하게 사용돼요.
예, 사실 예. 왜냐면 법 심리학이 거의 원래 뭐 오리지널인데 범죄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냥 같이 사용되는 거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범죄 심리학, 법 심리학은 이 범위가 되게 다양해요. 아, 일단 베이스는 심리학이야. 그래서 범죄 왜 발생할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수사 그리고 처벌 관련한 거, 재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섭리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때, 어떤 순서로 제시할 때, 뭐 비주얼적인 걸 제시할 때 이러한 것들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일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작용이 돼요. 왜냐하면 심리라는 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을 했지만 범죄 혹은 법과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범죄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연구해요, 연구. 일단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면 이수정 교수님 떠오르기 때문에, 아니 박지성 교수님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프로파일링을 할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범죄 심리학자의 원래 주 업무는 학문적인 거,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역할이고요. 프로파일러는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용의자의 범위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부적합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 사람 뭐 고졸일 것이다, 중졸일 것이다, 혼자 살 것이다, 뭐 키가 몇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잡혀왔어. 그랬을 때 이제 면담하고 취조하고 하잖아요. 그때 여죄를 밝혀내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이후에 비슷한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이춘재가 이제 자백을 한건 프로파일러들이 꾸준하게 가서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런 일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랑 프로파일러는 약간 역할이 다르다. 법과학이랑 과학수사의 차이. 법과학이 분야가 사실 법과학을 나누면 그 안에 법 심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과학 자체가 이제 그냥 과학이 아니라 이제 법 물리학, 법 생물학 또 이렇게 분야가 다 나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법 심리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 지금 저희는 범죄 심리학이랑 프로파일러를 비교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법과학이랑 과학 수사 같은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덩어리 큰게 있고 요게 범죄 심리학 혹은 법과학인데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직업적인 면으로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는 거고 과학 과학 수사는 수사라는 분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법과학 안에 범죄 심리학, 법 심리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일단 과학의 범주 안에 심리학이 그쵸,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법과학 안에 그게 들어간다 뿐이고, 방금 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학도 연구하는 사람, 맞아, 연구예요. 연구 쪽이 법과학이에요. 법과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랩실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유출할 수도 있는 거고, 논문 쓰고. 그쵸?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할수 있죠. 얼마든지, 뭐, 예를 들어 시체가 어떤 환경에 따라 부패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랩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법과학자 그리고 법과학에 속하는 거고 과학사는 말 그대로 사실은 현장 감식입니다. 그래서 실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현장에 뛰어 나가서 하는 게 바로 과학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범죄 심리학과를 나와도 국과수에 갈수 있나요? 범죄심리학과를 나왔을 때 국과수 들어가기에는 조금 멀죠? 멀죠, 좀 네, 좀 거리가. 이게 좀 멀어. 아무래도 분야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과수에 계신 분 중에 범죄심리를 하신 분도 계세요. 프로파일러 나오신 분 중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예전에 들어가셨던 분이었고 지금은 사실 범죄심리로 가지고 국과수를 갈수 있는 거는 많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범죄심리학과에서 김혜원 교수님 랩 있잖아요. 네. 뇌과학 연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과수에도 뇌 쪽을 연구하거나 혹은 거짓말 탐지 네. 쪽 연구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는 갈수 있나? 그렇게는
지원 가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일이 달라요. 얘는 예. 과학적인 부분을 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을 주로 한다. 그래서 연구 방법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과수는 공대 쪽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아까 제가 뭐 학회 말씀드렸지만 학회 가서 알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국과수에 계신 박사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흔적 쪽 연구를 하십니다. 그 뭐 공구흔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물리학 쪽으로 박사를 하신 분이고 보면은 다 그런 쪽이에요. 다 공학 쪽. 예. 근데 이게 심리학도 이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물리, 화학 이쪽이야. 근데 우리는 통계. 그치. 그치. 통계 쪽. 아니면은 뭐 요즘 들어서는 좀 프로그래밍 요쪽. 왜냐면은 우리가 사이코메트리션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심리학 쪽에서도 측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코딩 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오시고 통계가 일단 베이스예요. 통계적인 사고. 그래서 약간 그 이과 계열에서도 계열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또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환호 기능이 생겼습니다. 환호, 네. 그걸 통해서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